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모순적인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 현실을 스크린으로 조명한 영화 복지식당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연출을 맡은 정재익 감독이 경험한 이야기로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모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마주한 현실을 담은 영화가 찾아옵니다. 지난 6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정재익 감독, 서태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복지식당 언론 배급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복지식당은 현행 제도의 모순으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16회 런던학국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청년 재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재기는 중추신경이 손상된 중증 장애인이나 의학적 기준만 반영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경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재기는 절박한 이동권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할인,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 등급을 바꾸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서지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며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재익 감독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장애인 되기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왜 재기는 법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겠다. 두 감독은 영화 속 장애 등급을 바꾸려는 주인공의 시도를 통해 기존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사실 폐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폐지된 모양이 아니죠. 이름이 바뀐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바뀐 장애인 등급 혹은 장애인 등급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권은 장애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정책이나 제도 하는 게 그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잘 협의해서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를 알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저는 장애인 감독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비장애인 소재보다 장애인 소재가 더 영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장애, 비장애인 보이는 영화를 계속 만들 계획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그 가장 좋은 복지가 무엇이고 모두를 위한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교통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선 이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2022 교통정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교통범죄 근절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2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교통정의상은 전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교통범죄 검거율을 기록한 경찰서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매년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교통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교통정의상은 평택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뺑소니 검거 으뜸경찰서에 선정되고 같은 해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율 95.7%를 달성하는 등 교통범죄 사건 검거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교통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예로운 교통정의상을 수상하시는 평택경찰서 서장님이야 교통범죄 수사팀 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인 교통사고 장애인의 삶과 생활에 체계적 대책을 마련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G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15%인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We the 15이 시작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등 20여 개 국제 비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인권운동인데요.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스포츠를 통한 캠페인 확산에 나섭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글로벌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위더피프틴이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 11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신라스테이 강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위더피프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더피프틴은 전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2억 장애인에 대한 차별 종식을 위해 펼쳐지는 글로벌 인권운동입니다. 장애 인구에는 기존 장애 유형뿐만 아닌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감각,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지닌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캠페인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캠페인 확산을 위한 SNS 릴레이 홍보 챌린지, 보라색 점등 행사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에 앞서 소셜미디어 홍보대사를 위촉하며 전 국민의 SNS 홍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장애인 당사자인 만화가 고현수, 피팅 모델 정다미, 배우 박현진 등이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캠페인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점등 행사라든지 SNS 릴레이 홍보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새롭게 위촉되신 홍보대사 여러분들의 활약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엔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캠페인을 상징하는 보라색 점등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종합병원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의정부 성모병원은 나루토 공동체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창희 병원장, 김희철 행정부원장, 김영중 대외협력팀장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나루토 공동체 지강원 원장, 권기한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나루토 공동체 입주자 및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의료지원, 의정부 성모병원 교직원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장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입소자와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기관의 이념과 영성에 부합되는 면이 있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좋은 선례가 되어 지적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온정이 지속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루토 공동체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1993년 개원해 현재 30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공동체를 위해 지정병원 협약, 가정간호방문 등 장애인 입주자와 종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속 있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체 측은 별도의 협약으로 병원 교직원과 입주자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공헌, 장애인식 개선 등 두 기관의 필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약은 탈시설을 준비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기관,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촛불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저녁 의정부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거리, 행복로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의정부에 풀리지 않은 주요 현안을 예술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두 번째 촛불문화제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정부 시를 책임질 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여기 참가하신 뜻을 잘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역점 사업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노고에 항상 응원합니다. 거리를 오가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도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로 시와 오랜 기간 대립하고 있는 자일동 주민들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평생의 아픔임을 호소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산 신도시 입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의 안전권, 학습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산 대형 물류센터 허가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이요. 의정부 시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강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의정부 시민들은 그들의 소리를 예술을 통해 전했습니다. 시민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시민을 깨운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의식 변화와 동참으로 깨끗한 의정부, 행복도시 의정부 만들기를 호소했습니다. 의정부 시가 불통행정으로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정부 시는 이것을 재고해 주시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깨어있듯 소통하는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 행복도시 의정부로 봄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현장에 권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시 수석 1길 50에 위치한 이곳은 서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서 천여평의 실내외 시설인 풋살장, 야외풀장, 민속체험관 등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서산 최초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체 건강은 물론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들에게 특수체육 활동, 심리체육 운동, 태권도 등의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운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입소하신 이용자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SOK 발달장애인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많은 대회에 참가하셔서 메달 획득과 본인들의 보람을 찾았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도 있고요. 또 나아가 사회의 자립생활을 하는데 많은 보탬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을 계기로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GTV 뉴스 권도희입니다. 전주시 보건소에 이어 전주 지역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덕진보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 증대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두 번째 공공의료서비스 거점인 덕진보건소를 지난 29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덕진보건소 개소로 전주 지역 내에 보건소가 한 곳밖에 없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전주시민과 소외계층 등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덕진보건소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치유센터,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재활운동실, 올바른 구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료를 진행하는 구강진료센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전주시 덕진권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나 장애 유무, 빈부 격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전주시 덕진보건소의 개소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전주시 주민과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운영하는 버스 투어 상품 명소탐방 시티투어를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전주역에서 출발해 한옥마을을 거쳐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정호, 국사봉,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김용택의 작은 학교가 있는 덕치진매마을까지 이어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까지 연계하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토탈 관광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명소탐방 시티투어를 통해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경험해보시고 다시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실 명소탐방 시티투어는 전라북도 일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인터넷 사전 예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임실군은 시티투어를 합리적인 가격과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여러 강의를 통해 문화복지 발전에 한 걸음 더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식이 지난 5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어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상을 한 수강생들이 상을 수여받고 기념 촬영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순천에서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오는 5월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내 최초로 순천에서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는 당초 4월에 체전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확산 절정 시기를 맞아 대회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체전을 한 달 미뤄 5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양대 체전으로 인해서 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은 먹거리와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찾아와서 안심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관광지도 많아서 둘러볼 것이 많기 때문에 머무르는 관광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전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순천시 문화관광센터 다목적 홀에서 체전 성공 개최 한마음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체육계 인사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휠체어 댄스 스포츠 공연 등을 선보이며 양대 체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화합의 성공 개최가 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순천시는 팔마 종합운동장 등 23개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점검을 통해 경기 참가자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경기용품을 배치해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60일에 전남 체전과 제30회 장애인 체전이 동년 동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순천시 TF팀과 어울려서 이번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최초로 같은 해에 치르게 되는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려들었던 전남 도민의 열정과 긍정에너지가 발산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자연의 숨결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서양화가 이정자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 산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듯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둘 피어납니다. 꽃병 가득 피어나는 꽃들의 모습에서 맑은 자연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10여 년째 자연을 그려온 서양화가 이정자 작가는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주제는 항상 고향이지 이제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향이고 산과 들녘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는 소박하지만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울긋불긋 조화를 이룬 색채, 섬세하게 표현한 붓터치는 드넓은 하늘과 땅, 산과 나무 등 계절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덧입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를 따라서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서 그냥 가긴 갔는데 그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이정자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현재는 한국미협, 전남여성작가회, 섬진강 여성작가회원으로 미술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운 꽃향기를 머금은 이번 작품들은 따뜻한 봄의 향기로 휴식 같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 세계 장애인구는 약 12억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위더피프틴 캠페인은 이들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사회,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는데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해와 존중이 함께하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